자, 여기 있는 거 다 뒤져봅시다. 하나쯤은 나오겠지. 하나쯤은! 하나! 쯤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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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야. 자, 정말 오래간만에 다시 찾아온 덜렁다크 새로운 캐릭터로 2부를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난이도를 스토커까지만 해봤었잖아요. 오늘 침입자 난이도로 한번 맛보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침입자 한번 해보고 할만하다 하면은 이걸로 계속 진행을 해서 새롭게 생긴 맵도 한번 가보고 그럴 건데, 만약에 뒤지면 바로 스토커 난이도로 바꿔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와, 패시브도 두 개밖에 못 가져가? 칼로리 소모 적게 하는 거랑 책 숙련도 보너스 이걸로 갈게요. 참고로 침입자 난이도는 맵 선택이 안 돼요. 진짜 그냥 이 드넓은 땅에 완벽하게 랜덤한 장소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맵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여기가 어딘지 몰라서 그냥 바로 즉사할 수 있어요. 사는 것 자체가 용기 있는 행위다. 자, 빠르게 위치 파악을 해봅시다. 아, 여기 늑대산이네요. 비행기 엔진 떨어져 있는 거 보니까 딱 봐도 울프산. 늑대산은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이 엄청 한정적이에요. 집이 딱 하나 있을걸? 그 집을 일단 찾아야 되는데. 여기 약간 동굴 필인데? 동굴이다. 동굴. 자, 횃불. 먼지 낀 개밥. 이런 것도 감사하죠. 제발 옷 나와줘. 책이 나왔네요. 땔감과 나뭇가지들. 저게 하나의 이정표가 돼서 여기가 어딘지 지금 위치 파악이 됐습니다. 지금 맵을 둘러볼 시간이 없어. 그냥 빨리 가자. 이거 나 진짜 죽을 것 같거든. 괜찮아, 아직 버틸 수 있어. 악으로 깡으로 버티. 아니, 이거 바람 싫어하냐고. 바람이 역풍이어서 이동 속도가 너무 느려요. 안녕하세요. 괜찮아, 저체온증도 꽤 나중에 걸려. 지금 이거는 저체온증 위험인 거고 심해지기 전에 따뜻한 곳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 보니까 옷도 기본적인 것도 안 주네. 미친 거 아니야? 그래서 잠깐 몸 좀 데우고 갈까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여기로 올라가면 뭐 있던가? 나가는 길이 있네. 자, 일단 여기서 불을 붙여볼게요. 기도하세요. 지금 제가 불을 붙일 수 있는 확률은 불과 60%밖에 안 됩니다. 제발 좀 따뜻해지자. 우리 행복할 때도 됐잖아. 제발 40% 이지랄. 와! 60%니까 두 번 붙이면 아마 한 번은 붙을 거야. 오케이. 땡큐. 꺼지기 전에 챙겨왔던 삼나무를 넣어주고. 물을 못 만들지 담을 그릇이 없어서. 어? 재활용한 깡통이 마침 있네요.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손 집어넣는 키를 까먹고 있었어. H인데 나 키 진짜 다 까먹었다. 너무 오래간만이라 단축키도 다 기억이 안 난다. 생각보다 상태가 심각한데 내가. 슬슬 밤인데? 더 어두워지기 전에 나가야 되는데. 비휴대용 식수잖아. 한 번 더 끓여. 됐어. 체온도 다 올랐으니까 그냥 빨리 나가자. 아, 큰일 났다. 어두워졌다. 여러분, 여기가 어딜까요? 하, 기억이 날듯말듯 하네. 여기가 맞아야 될 텐데. 밧줄이 나와야 되는데. 제발 내 기억이 맞기를. 밧줄! 아니, 곰이네요? 곧 집이 나올 거야. 일단 늑대산은 난이도가 너무 높으니까 여기는 최대한 빨리 벗어나자. 마을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 여기가 길이 맞냐? 나는 맞게 가고 있는 걸까? 아, 원래 저 강가를 따라갔었어야 됐는데 곰이 있어가지고 지금 다른 길로 돌아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와중에 길을 잃을 수가 있어요. 거의 다 왔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길도 완전 다 외웠잖아. 자, 짜잔! 오두막! 여기서 일단 하룻밤을 보냅시다. 열어! 장소 발견했을 때 인터페이스가 좀 바뀌었네요. 추워요, 지금. 불부터 켜고 보자.
아, 불쏘시개가 없어서 불을 못 피우는구나. 불쏘시개가 없으면 만들면 되지. 뭐로 만들까? 오, 이거 제작용 망치가 있네? 5리터 조끼가 있네. 이거 당장 입어, 당장 입어, 당장 입어, 당장 입어. 마모. 빨리 구네. 제발. 나뭇가지가 없어서 불 붙이는 게 좀 힘든디? 45%의 확률이라고? 이건 그냥 안 붙는다는 거잖아. 붙을까? Nope. 아! 큰일 났네. 나뭇가지를 가져와야 돼요. 기다려봐. 나무, 아! 불이 바로 꺼졌어! 괜찮아. 주변에 나뭇가지가 하나쯤은 있을 거야. 어,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요. 나뭇가지 일단 최대한 많이 주워요. 30%? 조금 위험해요. 그래도 괜찮아. 조금 위험해. 조금. 조금! 나뭇가지 다 집었고요. 에, 올라가요. 좀 한 번에 들어가자. 집 좀! 개 같은 놈들아. 이렇게 하기. 60%. 아까 40%에서 실패했고, 이번이 60%니까 100%죠, 합쳐서. 무조건 붙습니다. 찻! 붙었죠? 역시. 너 뭐하냐? 너 뭐해, 뭐해, 뭐해. 불 꺼. 왜 이래? 아니, 연료 추가하라고, 미친놈아! 아, 연료 추가하라니까 왜 자꾸 불을 붙이고 있어. 꺼진다, 씨! 뒤질 뻔했네. 자, 한 5시간 동안 불을 붙여놓으면은 여기서 잠을 자도 굉장히 편안하게 잘 수 있겠죠. 옷 나와라! 괜찮은 티셔츠! 바람막이 자켓! 아주 훌륭해요! 좋아, 그러면은 겉옷으로 바람막이를 입어주고 괜찮은 티셔츠를 하나 더 걸쳐주면 와우! 온기 보너스 플러스 3! 예! Yeah. 자, 7시간 무거운 망치로도 이걸 부술 수 있네? 자, 부셔, 부셔. 안에 그래놀라바와 바느질 키트까지. 와, 아이템이 꽤 빠방한데요? 그리고 여기에서 진짜 빨리 만들어야 되는 아이템이 여기서 못 만드네. 여기에는 사재가 없어요, 사재. 나이프 같은 게 없어가지고 최우선 순위로 조악한 도끼와 이제 조악한 칼을 만들어야 됩니다. 정말 다행히도 초반에 빠르게 망치를 얻었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조건은 거의 다 갖춘 거나 다름이 없어요. 용광로를 찾아서 가야 되겠다. 일단 자자고 물을 하나 끓여놓고 꼼수를 좀 쓰자. 일단 한 시간만 자고 일어나면 차잣! 0.5리터씩 얻을 수 있죠. 아유, 밥이 없네. 개밥을 먹자. 부서서 여는 중. 부서서 열었기 때문에 좀 흘려요. 일정 확률로. 자! 멀쩡하지! 그치! 개밥도 밥이야. 무시하지 말라고. 진입자 난이도에서는 켄따게도 없지 않냐? 아닌가? 켄따게는 있나? 자, 5시간. 딱 5시간 자겠습니다. 낮만 되면 일단 여기를 빨리 벗어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이제 슬슬 아침이 되어가는데 오! 여기 구급 키트가 숨겨져 있었네요. 그지색! 등산로프 지금 무게가 널널하니까 등산로프도 혹시 모르니까 하나 챙기고. 아니, 너무 어두워! 불 좀 켜봐. 자, 신문지 중요하죠? 예전에는 그냥 잡템이었는데 지금 굉장히 일용할 보급품. 낮이 되고 나서 출발해야 돼서. 아, 불 좀 붙이지 마! 아! 한 시간 자면 나 얼어 죽으려나? 아이, 되게 애매하네. 여기서 등이나 지지고 있자. 뜨끈하고만. 됐어. 불은 꺼졌고. 아이씨! 어떡하지? 안개가 꼈는데? 어, 안개가 좀 개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시야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괜찮을 거야. 가보자. 최대한 빨리 늑대산을 벗어납시다. 응! 맛있는! 부득이하지! 이거 존맛임. 이거 무조건 챙겨야 돼. 레이테어. 체온 이거 맞아요? 몇 개 수확했더니 미쳤네, 체온? 괜찮아. 배부르게 먹고 얼어 죽으면 때깔이 곱지. 질병, 동상 위험. 피부가 추위에 직접 노출됐습니다. 동
동상은 저체온증보다 훨씬 심각한 질병이에요. 진짜 추울 때 나타나는 거죠. 동상은 한 번 걸리면은 그 증상이 사라져도 영구적으로 HP가 깎여요. 일단은 여길 벗어나면 바로 앞에 벙커가 있어요. 확정 벙커. 안에 들어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지 벙커. 그래도 좋아요. 따뜻하잖아요. 자, 행복하는 계곡으로 왔고 줄 타고 빠르게 내려갑시다. 내려가는 거니까 막 그렇게 필요하진 않을 거야. 빨리 타고 내려가자. 잠깐만 내려. 그게 소중한 나무 막대가 세 개나 삼 나무 장작까지 알뜰히 챙기고. 지금은 모든 게 다 소중해. 모든 게 다 귀해요. 이 나무를 이렇게 이겨 나가면 벙커가 있죠. 자, 여전히 추워요. 얼어 뒤지겠어요. 옷을 뒤져보자. 쇠지레가 없군. 쇠지레가 없군. 제발 저한테 왜 그러세요. 쇠지레 하나만 나와줘요. 오, 장갑 바로 껴줘. 켄타게. 켄타게가 나오기는 하네. 동상 2. 와, 이거 너무 위험한데. 나 진짜 죽을 것 같은데. 횃불을 키니까 일단 체온이 오르기는 하네요. 횃불을 들었을 때 온도 보너스가 한 1? 2?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침대는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에서 침대 안에서 시간을 보내면은, 그쵸, 침대 온기 보너스가 5잖아. 체감 온도가 영하 2도기 때문에 한 2시간 정도 잠을 자면은 체력을 회복함과 동시에 체온도 올라갈 겁니다. 좋아요. 동상 위험이 너무 지금 커서 동상이 다 나을 때까지는 여기에서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부들개지 줄기 아까 열심히 파밍했죠. 우적우적 먹어줍시다. 너무 맛있다. 나 이런 데 먹으려고 열심히 챙겨왔지. 뭐야 이거? 버그야? 아 뭐야? 개수 안 줄어들어가지고 아싸! 버그 걸렸다. 계속 먹어야지 알라 했는데 갑자기 확 줄어버리네. 저 쓰레기 똥게임. 나한테 희망 고문을 했어. 2시간만 더 잘까? 동상은 다음 날이 돼야지 났나봐요. 하... 환장하겠네. 아, 여기가 좀 먼데? 걸리고 가는 수밖에 없나? 쇠지레 하나만이라도 있으면 정말 좋을텐데. 쇠지레 형님 제발 나와주세요. 쇠지레 형. 참고로 파밍도 엄청 안 나옵니다, 아이템이. 침략자 난이도는. 야, 모든 게 다 결핍이 되어 있는 난이도예요. 아, 이제 파밍하지 말자. 지금 시간이 너무 아까워. 아마 이리로 쭉 가다보면 차가 한 대 있을 텐데 그게 이정표입니다. 그 차를 발견한 바로 왼쪽으로 꺾어서 길로 나가야 돼요. 여기가 어디요? 왜 나오라는 차는 안 나오고 부서진 집이 나오냐? 아, 벌써 체온이 다 달았어? 침입자 난이도는 진짜 운도 많이 따라줘야 돼요. 정말 극한의 상황을 버티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지식이 해박하고 진짜 잘했다 할지라도 운이 없으면 그냥 뒤지는 거임. 자, 길가로 나왔네요. 아, 눈까지 내리네. 옷 젖는다, 야. 동상! 이거 자고 일어나면 아마 동상이 그때 발현이 되거나 없어지거나 할 텐데 걸릴 것 같죠? 전기줄이 보여요. 희망이 보입니다. 이 전기줄 따라가면 바로 마을 나오거든요?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아이씨! 큰일 났다. 침입자에서의 늑대는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절대 먹잇감을 놓지 않아요. 왜냐면 쟤네도 먹을 거 하나도 없어가지고 아주 굶주려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사슴 쫓아가라. 오, 사슴으로 어그로가 풀렸어요. 와, 운 미친. 와, 이게 이렇게 되네. 아, 사슴님, 당신의 희생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와, 쩔었다. 아니, 집을... 와, 드디어 체온이 오른다. 아우, 추웠어. 너무 추웠어. 근데 어떻게 옷이 하나도 없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양말 하나만 줘. 여기 하나쯤은 나올 거야, 하나쯤은. 세발의 침입자 난이도 개같은. 자, 여기 있는 거 다 뒤져봅시다. 하나쯤은 나오겠지. 하나쯤은! 하나! 쯤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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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미쳤다. 미쳤어, 이 집은. 물!
담긴 물도 감사히 마셔야죠. 나가. 아무것도 없어. 옆집. 여긴 창고인데? 집이 아니라 창고인데? 와, 나 이렇게 깨끗한 창고 처음 봐. 하나도 없어. 1시간 8분 동안 부숴봅시다. 이거 부수면은 상자 아래쪽에 아이템 있을 확률이 없어요. 45분. 없어요. 그럼 확률 따위? 없어요. Amaz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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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 회관, 마을 회관. 아유,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일단 들어가. 갑니다. 아, 옷이 진짜 급한데. 오, 신발. 오, 야, 미친 털보자. 제일 따뜻한 거. 바로 수선해줘요. 30분. 30분 나쁘지 않아. 좋아. 새 거. 드시 스웨터. 하급 스웨터이기는 한데 여기서는 지금 뭐 완전 감사하죠. 일단 피곤하니까 오늘은 여기에서 잡시다. 배고픔이 좀 괜찮을지 모르겠네. 먹어도 되겠죠? 아, 좀 상태도 안 좋아서 이거. 아, 괜찮네. 먹을 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네. 고기가 없어가지고 안 그래도 먹을 것도 잘 안 나오는데. 일단 자! 딴 거 생각하지 말고 자고 생각하자. 변기맛 정말 좋아요. 완전 어두운데? 야, 이거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나 될 때까지 명상의 시간을 가집시다, 그러면. 한 시간 정도면 되지 않을까? 됐지? 이제 좀 보이지? 하나도 안 보여, 개같은. 됐어! 보인다. 배고프다. 나가보자. 밥 먹으러 가자. 자, 마을 회관. 가장 파밍할 게 많은 곳은 여기 마트고. 마트부터 가자, 그러면. 편의점. 여기에 먹을 게 좀 있을 거예요. 아, 너무 어두운데? 괜히 아이템을 놓치는 것보다 그냥 불을 켜고 보는. 진심? 진짜로? 야, 이건 진짜 너무하잖아. 와. 이럴 수가 있구나. 침입자가 이런 느낌이구나. 아, 어떡하지. 나 너무 배고픈데, 지금. 아무리 그래도 내가 덜렁다크 좀 많이 했으니까 침략자 난이도 어느 정도 괜찮지 않을까 했는데. 아, 이게 좀 심하다. 이 정도구나. 오! 그래놀라바! 그렇지. 여기서 일하시면서 그래놀라바 하나 정도는, 어? 꽁쳐둬야죠, 그죠? 어떻게 사람이 밥도 안 먹고 일만 합니까? 어! 그래놀라바! 제발 먹을 걸 주세요. 그래놀라바라도 좋아요. 하나만 더 줘요. 오! 오! 썩었어! 색깔이 이상해. 그래도 맛은 좋겠지, 먹자. 냥냥냥냥냥냥냥냥냥. 괜찮네. 3시간을 자요. 오케이! 채운 피로도 풀입니다. 자, 이제 목표를 세워야 돼요. 지금 어디로 갈 거냐면 과수원을 갈 겁니다. 과수원. 슈퍼 파밍을 했던 바로 그 장소. 거기에도 먹을 게 전혀 없다. 그럼 뭐 이제 죽기만을 기다려야죠. 과수원에 아무것도 없다에 10,000원 건다. 오케이! 음식 하나라도 나오면 10,000원 바로 후원. 안 나오면 내가 너한테 10,000원 줘야 되냐, 근데? 아, 그건 싫은데. 난 받는 것만 익숙하다고. 나 체온 왜 이래요? 형! 체온이 이상해! 아, 저 체온증 또 걸렸어, 씨. 기온이 영하 21도야. 지구가 나보고 죽으래. 아, 눈앞에 고기가 있는데 잡지를 못하네. 총이 없어가지고. 화살이라도 만들고 싶은데 화살도 못 만들어. 화살을 만들려면 내장이 필요한데 내장을 얻으려면 늑대를 잡아야죠. 늑대랑 맞다이 떠야 돼요, 그냥. 물리면서. 토끼는 돌로 잡을 수 있지 않아요? 아, 맞네? 그 생각을 안 했네. 내가 토끼를 돌로 잡는다는 그 행위를 해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러네, 토끼로도 내장을 얻을 수 있구나. 좋은 생각이다. 우선적으로 그럼 토끼를 잡자. 토끼를 잡기 위해선 일단 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 돌이냐? 맛있는 돌. 와! 이게 해모야!
존맛탱 부들개지 아니야 이거. 오늘 한 끼 식사도 해결했구만. 자, 회수원에 도착을 했고 저희 늑대들이 있네요. 늑대한테 돌을 한 200번 정도 던지면 죽지 않을까? 집을 들락날락 하면서 꼼수를 부리는 거지. 네, 그 소리였고요. 까마귀 소리가 들리네? 저기 뭐 사슴이든 늑대든 시체가 있나봐. 자자자 일단 배트로 가자. 그래서 저녁이야? 아니네, 아직 한낮이네. 일단 밀폐된 실내에 들어오면은 체온을 올릴 정도는 파밍을 했기 때문에 정말 다행히도 체온 걱정은 좀 덜었어요. 제발 옷 나와라, 좋은 옷 나와라. 야, 양말 찢어지기 일보 직전이긴 하지만 괜찮아 괜찮아, 뭐라도 좋아. 책도 있고. 어, 망치를 좀 많이 주네. 제작하라고 망치가 원래 안 나오는 곳에서 나오네요. 침입자 난이도는 지금 망치도 제대로 안 나오면은 뭐 진짜 뒤지라는 거죠. 이거 위로 올라가고요, 불 끄고요. 아, 어떡하지, 너무 배고픈데. 부들개지라도 씹어먹자 얘들아. 아, 왜 밖으로 나왔죠? 아니 건물로 통하는 곳인 줄 알았더니. 그래도 먹자. 망치로 늑대 뚝배기 깨면 잡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잡을 순 있어! 내 팔이 아작나고 나도 과다출혈로 죽긴 하겠지만 잡을 순 있어. 자, 파밍의 시간이 돌아왔어요. 자, 여기서 먹을 거 하나라도 나오면은 10,000원을 주실 겁니다. 자, 보자 보자. 하나쯤은 나오겠지. 하나 나왔다! 850칼로리의 메이플 시럽! 와, 냄비도 챙기세요. 냄비가 있어? 어, 냄비. 냄비 중요하지. 냄비는 하나면 돼요. 냄비가 너무 무거워서. 아니다, 냄비 두 개 하자. 로프 버려. 켄타게도 하나 버려. 배가 불렀죠? 막 아이템 떨구기도 하고 막. 캔디바까지. 역시 아낌없이 주는 집이구만. 아주 마음에 들어서. 아낌없이라고 하기엔 없다고? 야, 너 이때까지 내가 뒤진지 못 봤어? 이 정도면 진짜 그냥 쏟아 부은 수준이에요 이거. 뭘 모르네. 어? 아! 스키 자켓? 오 마이 갓! 미쳤다, 미쳤어. 온기 보너스 지금 8도까지 올랐습니다. 이래도 아낌없이 주는 집이라고 말하는 거를 부정할 것인가. 저 오장육부 다 꺼내줬거든요 이 집. 인정합니다. 지금 딴 거는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는데 배가 고픈 게 지금 제일 큰 문제고. 어? 어떻게 늑대를 한 마리 잡아? 늑대만 잡으면은 좀 놀고 먹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캣한박 갖다 탭! 아까 까마귀 있던 곳 안 가보나요? 아, 거기 가봤자 지금 분해할 수 있는 도구가 없어요. 사슴 시체라면은 파밍을 해야 되는데 날카로운 무언가가 필요해요. 도끼나 칼 같은 게 지금 하나도 없어가지고 일부러 안 가고 있습니다. 가봤자 그림의 떡이라서. 나중에 가보자. 일단 집부터 다 파밍하고. 와, 모자 달린 괜찮은 옷. 너덜거리는 체크무늬 셔츠. 이거를 요걸 입히자. 이렇게. 여기도 옷장 되게 많죠. 옷 하나쯤은 나오지 않을까 라고 방금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여긴 아무것도 안 나올 겁니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했지만 역시 안 나오는군요. 제길. 자, 바지 두 개와 모자 하나만 나오면은 풀파츠인데 파밍을 한번 하러 가봅시다. 지금 어두워지기 일보 직전이라서 좀 빨리 가볼까요? 자, 아까 까마귀들이 울었던 장소가 어디죠? 눈이 내려가지고 까마귀들이 다 들어갔나? 야, 어디 갔어? 아, 여기 있다! 시체가 50% 이상 얼어붙어서 맨손 사용이 불가능하대. 오히려 불을 붙여서 녹여야 파밍이 가능한가 봅니다. 어쩔 수 없네요. 그럼 불을 옆에서 붙여가지고 구경이나 해볼까? 아이씨. 야, 진짜 미쳤나봐 이지. 어쩌면 좋아요? 사랑해. 밤이 됐습니다. 집이라도 좀 부술까요? 3시간 동안 열일하면은 피곤할 거야. 어? 오로라가 떴네? 그러면 그냥 여기서 계속 부수자. 밤에도 일할 수 있죠. 전기가 들어온다는 이점을 활용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일단 지금 할 수 있는 건 밤에도 일을 할 수 있다 정도? 그리고 이제 잠을 자자. 아, 배고픈데. 잘 수 있을 만큼 자고.
자, 지금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다 녹이고 또 파밍하고 그러는 거는 솔직히 힘들다고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소리고요. 파밍하겠습니다. 지금 먹을 게 없네요. 소중한 일용할 고기 다 가져가야죠. 남김없이 그들 금방지게 Later. 녹았겠지? 녹았네. 파밍을 0.1kg씩 하겠습니다. 0.0kg 수확했는데요? 하고 있는 거 맞아? 0.05씩 파밍하고 있네. 일종의 꼼수죠?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0.05kg면 그냥 꼬집 하고 떼내는 수준 아니냐고요? 크크크. 수확할 것이 없대.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내장을 떼고. 여기 어디에요? 어, 저기구나. 여기에 또 기가 막히게 또 6구짜리 스토브가 있잖아요. 불 붙여야지. 이렇게 일일이 하기 귀찮으니까 고기를 다 싸. 하고 그거를 금방 있겠지? 나 왜 갑자기 고기 굽기 타이쿤 하고 있냐? 숙련도는 잘 오르는데 배를 채우는 방법으론 되게 별로인 듯. 요리 숙련도 좀 보자. 오, 많이 샀어, 많이 샀어. 역시 꼼수를 적극 활용해야 되는구만. 3렙만 찍으면 이제 늑대고기 계속 먹을 수 있으니까 무제한으로 살 수 있다고. 화살 만드는 거야 뭐. 조건만 맞으면 금방 하니까. 하는 김에 커피도 좀 끓이자. 오, 요리 레벨 2! 예. 자, 일단 여기에 신선한 내장과 사슴 가죽을 내려놓고 활을 언제든지 만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읍시다. 이거 다 건조시킬 때까지 이 집에서 살고 싶은데 먹을 게 없어. 나 활 만들 수 있나? 지하실로 내려가 보자. 여기 작업대가 있으니까 생존용 활과 모자판 화살을 만들어야 되는데 화살 착! 이 필요하군요. 용광로에서 만들어야 되는 재료이기 때문에 일단은 활을 만드는 걸 목표로 합시다. 활을 만들려면 건조시킨 단풍나무 묘목이 필요하군요. 아, 나 이거 어디에서 나오는지 모르는데. 그러면은 지금 밤이니까 일단 자고 바로 일어나서. 지금 자면 안 되지 않냐? 지금 자면은 나 한밤중에 일어날 텐데 안 피곤해가지고. 지금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결단을 내려야 돼요. 결단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책을 읽겠습니다. 책을 읽을 수 있을 만큼 읽고 밤이 되면은 자러 가죠. 자고 일어나면 아마 목이 굉장히 말라 있을 상태니까 그때 커피를 마시면 되지 않을까? 그럼 배도 좀 찰 거 아니야. 원래? 또? 차라리 잘 됐어. 그러면 지금 계속 책을 읽자. 지금 책을 읽고 피곤해지면 커피 마시고 출발을 하면 되겠죠? 자, 배고프고 피곤하고 목마를 때 아껴놨던 커피를 마십시다. 와, 커피 이거 포만감 100 채우는 거 실화예요? 너무 조금 채워주는데? 자, 이거 가져가야지. 신선한 내장과 가족들 어딨어. 신선한 내장 됐다. 챙겨 나가! 가자! 내가 지금 가야 되는 곳이 댐이야. 댐까지의 길을 내가 잘 찾아서 갈 수 있을까 모르겠다. 그 길을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아마 이쪽으로 쭉 가면 농가가 하나 있을 거예요. 농가가 아니라 뭐라 그래? 창고? 거기서도 파밍 좀 간단하게 하고. 뭐야? 아, 옆에 문이 있었구나. I need 마겔가. 마겔가? 여기가 침입자 난이도라는 걸 잠깐 망각했어요. 빨리 나갑시다. 아무것도 없어요. 큰일이 났다. 이것도 빨리 달리면은 배고픔이 더 빨리 닳거든요.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여기 차 있다. 먹을 거! 역시 아무것도 없군. 너무 어두운데? 털모자! 하나 더 추가염? 왜 젖었어? 아우 차가워! 나 벌써 저체온증이야?
와 소고기 육포 사랑합니다. 너무 맛있고 감사합니다. 빨리 가자. 달려 달려. 배부를 때 열심히 달려야 돼요. 이게 진짜 딱 활만 쏠 수 있는 상태가 되면은 그래도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굴만 잘 찾아서 들어가면 저체온증은 문제가 안 되는데. 체감 온도 영하 25도네. 정신이 나갔네. 이 상황에 밖에 나올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지금 좀 약간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된다는 증거야. 진짜 쉬운 난이도에서도 밤에는 잘 안 나오거든요? 추워서? 그래서 내가 지금 빨리 장소를 옮겨야 되겠다는 그 압박감 때문에 밤에 오로라 폈다고 나왔어요. 아 근데 이곳... 지금 또 생각을 해보면은 나쁘지 않은 판단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진짜 모르겠다. 저거 뭐냐? 토끼냐? 늑대냐? 일단 뭐가 됐든 싸우자. 늑대 같은데? 토끼가 저렇게 클 리 없어. 아무리 봐도 늑대인데요 저거? 어떡하지 멀리서 짖고 있는데? 돌아서 가지 뭐. 지금 내가 냄새 게이지가 지금 한 칸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가까이 가도 어그로 끌릴 건데. 저 왜 저래? 짖었다가 하울링 했다가 둘 중에 하나만 해. 왜 이러냐고. 제 곰도 있어. 여러분 아마 죽지 않을까요? 저체온증 54%인데? 어? 찾았어요! 이 무너진 나무! 이거 입구거든! 와... 진짜 그냥 발길 닿는 대로 갔는데 귀소 본능이 있나봐 진짜. 와 찾았어. 이 광산만 들어가면은 그래도 어느정도 하밍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낮이 되고 나서 출발했으면은 난 진짜 100% 죽었어. 밤에 나온 거 진짜 잘한 거야. 여기에서 이렇게 오면은 이 동굴 들어가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 바로 옆에 가방이 하나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없나? 가방이 뭐가 중요해. 뒤져봤자 아무것도 안 나올 텐데. 오케이 자 봅시다. 일단 체온이 오르죠? 정말 다행히도 동굴 속에서 체온이 유지된다는 게 하, 정말 감사합니다 신이시여. 제발 먹을 거 진짜 딱 하나만 주면은. 여기에 사슴 시체가 하나 있지 않나? 아닌가? 사람 시체가 있네. 얘 못 뜯어먹냐? 와 털모자. 먹을 거..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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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맞나 길이? 오 할렐루야! 됐다. 아들 녹고 있냐? 36% 떼가자. 아 0.6kg 실화예요? 불평불만 하지 말고 사람이 감사할 줄 알아야지. 어디서 금방지게 그렇지 않습니까? 고기를 줬으면 감사히 처먹어야지. 아이고 맛있겠다. 야 88칼로리나 채워주시네. 괜찮아 여기에서 벗어나면은 타밍할 수 있는 충분한 장소가 나와요. 몸도 따뜻해졌고 배도 찼습니다. 2시간 동안 이걸 파밍하고 싶은데 그러기엔 너무 위험하고 지금 배고프잖아. 빨리빨리 가야 되거든? 재나지기도 하니까 빨리 가자 이제. 밖으로 나가자. 내장을 포기한다. 조금 더 여유 있을 때 다시 와주마. 사슴아 진짜 고마워. 지금 댐으로 왔어요. 에 존맛탱 부들개지 아닙니까 이거? 나 부들개지 줄기. 야 나 근데 진짜 대단하다. 덜렁다크 그 사이에 진짜 한 번도 안 했는데 길을 다 알고 있는 게. 와 나 어떻게 알았지? 자 여기에서 좀 주의해야 되는 게 늑대가 있어요. 늑대가 어 토끼다. 어? 맞았는데? 장난함? 맞았잖아. 와 맞추기가 되게 어렵다. 이거 원래 조준 조준이 우클릭을 누른 상태로 해야지 되는구나. 저걸 봐봐야지 내가 먹을 수 있는데. 다행히 여기가 지금 막다른 길이거든요. 그래서 멀리 도망을 못 가요 저 친구가. 약간 높이? 엥? 내가 노렸던 곳보다 훨씬 다른 곳으로 가네. 아 이 엄지가 에임이네. 엄지가 에임이야. 아 근데 그 전에 얼어 죽겠다. 야 여기에서 일단 파밍을 하자. 먹을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야, 돌을 왜 던져요 미친놈아. 빨리 가방이나 뒤지세요. 뒤지고 싶지 않으면. 라임 조졌다. 이 안에? 오! 아 제발 토끼야 진정해 진정해.
진정하고 일로 와. 토끼야, 내가 잘못했어. 제발 맞아줘. 그렇지. 빨리 집어야 돼요. 빨리 집어야 돼요. 미안하다. 일용할 양식. 개또 다재. 일단 여기가 굉장히 안전하기 때문에 불을 바로 붙여서. 아니 미친 거 아니야? 다 와가지고. 아 롤 랭게임 돌리는데 게임 시작 1부 직전에 닭지대는 이 기분 뭐지? 됐어. 자 이제 이거를 수확해야 돼요. 와 나 토끼고기가 이렇게 맛있어 보이는 거 처음이야 덜렁닭 하면서. 아 야미. 오 예스 베이비. 바로 앞에 댐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좀 여유있게 가도 돼요. 갓댐 갈 수 있어 충분해. 거기 가가지고 파밍도 완전 알차게 하고 옷도 아주 두껍게 입어줄 거야. 나 쇠질에도 있다고. 모든 캐비넷을 다 열 수 있지. 가자. 늑대가 없어야 되는데 늑대가 있으면 좀 많이 위험해지거든요. 늑대 있다. 늑대가 굉장히 빨리 돌아다니네. 토끼를 발견했나? 토끼 사냥하러 가는 건가 지금? 어 그러네. 토끼 사냥하러 간다. 토끼 사냥하러 간다. 토끼 잡았다. 좋아. 토끼를 먹고 있는 동안 개빠르게 튀어요. 이리로. 나이스. 어그로 안 끌렸어. 아니 저번에도 늑대한테 어그로 끌렸을 때 사슴이 어그로 대신 끌어주더니 야 자연이 도와주네. 막 침입자 난이도라고 해서 자연에 침입한 내가 막 생매장 당하는 그런 난이도일 줄 알았는데 어 자연이 막 도와줘요.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아 보라고. 발버둥 쳐봐라 이런 건가? 어차피 너는 죽게 되어 있으니? 아 문제는 화살촉을 만들려면 이쪽이 아닌 반대쪽으로 갔었어야 됐거든요? 하... 사냥은 또 당분간 못할 듯? 참고로 이 문으로 못 들어가요. 여기는 바깥으로 나올 수만 있는 문이어서 여기를 못 들어가고 저번에도 보여드렸다시피 이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댐의 끝부분을 따라서 여기에도 정말 놀랍게도 사슴의 시체가 있죠, 하나? 몇 키로 고기가 있는지 봅시다. 못 봐요. 녹일까? 녹이자. 여기서 고기는 절대 지나치지 않는 거야. 정말 소중한 식량이라고. 이 씨부랑트! 아 진심이야? 레이테어. 어 나 응답 없음 걸렸어요. 어 여기서 꺼지면 안 되는데? 나 저장 하나도 안 됐을 텐데? 뭐야 왜 이래? 끌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와 침입자 난이도가 날 게임 밖으로 쫓아내버리네. 레이테어. 망했네. 플라메르봉 플라메르봉 플라메르봉. 아 진짜 실화예요? 아 여기서부터래. 동굴에서 사슴 굽고 난리친 거 다 초기화됐어. 저장은 생활화하자고. 이거 자동 저장이야. 아씨 건물 안으로만 들어갔었어도 저장되는 건데 여기서 모자도 안 줄 거 아니야. 완전 최고급 털모자 얻었잖아. 이게 매번 플레이할 때마다 뒤지는 품목이 바뀌거든요. 아 우리 되게 잘 되고 있었잖아. 아 이거는 개업까지. 어쨌든간 다시 잘 복구했고요. 사슴은 불안하니까 그냥 안 녹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갈게요. 사슴은 뭐 언제든지 나중에 다시 꺼낼 수 있으니까. 아 진짜 가방에 뭐 들어있는 꼬라지를 못 보네. 아우 씨 주인공도 빡쳐가지고 지금 돌 던지고 있잖아. 여기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왔어요. 체온은 유지되고 있고. 여러분 저 잣됐어요. 횃불 들고 온다는 걸 깜빡하고 그냥 왔네? 몰라. 이제 다 보면은 뭐 대체할 수 있는 물건이 나오겠지. 랜턴이 침입자 난이도에 있던가? 기억이 안 나네. 그러고 보니까 나 침낭도 없잖아. 침낭도 없어서 잠도 마음대로 못 잘 텐데? 침대가 있어야 자는데 바닥에 아무데서나 들어놓아서 잘 수 없지 않나? 와 진짜 뭐가 없다. 눈에 보이는 템이 하나도 없어. 근데 막 아무리 템이 잘 안 나온다고 해도 언제 어디에서 아이템이 하나 둘씩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잘 봐야 돼요. 대충 보지 말고. 오 소독약? 웬일? 오 좋은 도구! 스카프 예스 베베. 아닌가? 능력치가 비슷한가? 일단 껴. 오 훨씬 보기가 좋아졌어요. 아마 이쯤에서 횃불 하나가 떨어져 있어야 정상인데 있네요.
나이스. 상태가 많이 안 좋지만 뭐 없는 거보단 낫지. 원래 이런 곳에 막 리볼버 입고 그랬었는데 그랬습니다. 리볼버님 제발 먹을 거 진짜 하나만 줘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나만 달라는데 이거 그렇게 그게 주기가 힘들어? 와 보통 여기에 원래 화살이 박혀있거든요? 화살도 안 주네. 야 그리고 여기 원래 랜턴 있어야 되는데 랜턴도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어요. 화살도 없고 랜턴도 없어요. 여기 아마 들어가면은 100%의 확률로 늑대가 있을 터인데. 없냐? 없어? 없나봐. 일단 여기는 너무 빡세게 파밍하지 맙시다. 애초에 아이템도 별로 없고. 제발 옷! 좀 잠겨있으면 뭐라도 들어있어라. 와 진짜 너무하다. 진짜 너무하다. 진짜 개쓰레기 게임. 오! That'll come in handy. 야 기름도 많아. 됐어. 찾았어. 오케이. 어우 밝아. 이거지. 아 근데 잠을 잘 수 있는 장소를 빨리 찾아야 되는데. 큰일 났네. 댐에서는 잠을 잘 수 있는 장소가 없는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아니야, 동굴행은 아니고 바로 앞에 컨테이너가 있는데 그 컨테이너 안에서 잘 수 있어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잘 곳이 없어도. 지금은 먹을 거랑 마셔야 될 게 더 급선무라서. 야, 아, 아파! 너무 성스러워! 됐어. 6포를 얻었기 때문에 매우 큰 수확입니다. 결전의 순간입니다. 여기서 아무것도 안 나온다. 바로 게임 끝. 31 7 오케이, 한 번에 열었다. 달러만 나오지 마라. 차례. 어? 와, 달러만 나오지 말라니까 달러만 딱 나오네. 와, 이게 침입자구나. 뼈에 새겨졌습니다. 약품 락커 뭐가 들어 있을 거라고 정말 기대했는데. 잠겨있는 캐비넷에 뭐가 들어있는 꼬라지를 못 보냐. 잠겨있었다며.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데 왜 잠가! 화내지 말고. 자 사무실 다 뒤졌습니다. 자 나가자. 나가서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에 활기차게 이제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덜렁다크를 다시 복귀한 가장 큰 이유가 신맵이 생겨서잖아요. 그래서 신맵을 가는 걸 목표로 해야 되는데 침입자 난이도는 새로운 지역을 못 가요. 가는 순간 그냥 죽는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난 이거 최대한 살 수 있을 만큼 살 거고 만약에 죽으면 그 다음부터 다시 난이도를 낮춰서 새로운 맵을 가도록 목표를 잡고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난 이거 진짜 짧게 하려고 그랬거든.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거의 2부로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침입자 난이도가 색다른 재미를 선사해주다 보니. 자 저기가 숙직실입니다. 여기서 잠을 잘 수 있는데 아직은 낮이기 때문에 조금 더 돌아다녀보죠. 그쵸, 침입자 난이도는 원래 망치를 가지고 바로 도구부터 만들어야 생존을 할 수 있는데 제가 그 배로 가는 길이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오랜만에 플레이를 해가지고. 용광로 있는 구간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위치를 지금 정확하게 기억할 수가 없어서 일단 여기 있는 것들 모조리 싹싹 긁어서 생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버티고 있는 게 참 용하지 않습니까? 원래 이런 데 보면은 막 아이템이 막 이곳저곳 숨겨져 있었는데. What have we here? Oh, yes. 바지. 0.4도. 괜찮아. 없는 거보단 나. 댐 옆에 철로 있는 곳에 용광로가 있기는 해요. 에? 이 맵에 용광로가 있다고? 넌 처음 듣는데 일단 자자. 아, 옆맵이요. 아이 뭐야. 그건 나도 알아, 임마. 미치고 싶어? 거기까지 네 걸어갈 수 있어? 지금 이 상태에서. 화내지 말고. 물 마시고. 아, 또 배고프네. 아이고 나 실수했다. 잠자기 전에 내장을 바닥에 내려놓고 잤었어야 됐는데. 지금이라도 내려놓고 명상의 시간을 가집시다. 지금 어차피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얘를 지금 수확할 수 있나? 수확이 되네요.
됐어. 나가자. 배고파. 뭐라도 먹어. 아, 이제 부들개지도 지금 한계치인데 열심히 뜁시다. 이게 또 철로에 늑대가 엄청 많아요. 사슴고기를 채취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고민이 되네. 나 고기 녹여. 완전 꽁꽁 얼었네. 근데 나 불을 붙일 수 있는 나무가 있기는 한가? 어? 뭔 소리야 이거? 안녕하세요. 아 미친. 큰일 났네. 침착하게 이렇게. 잠깐만요. 저거 무스예요? 사슴이 아니라? 어? 자연이 날 억까하네. 어? 오, 그래도 무스는 엄청 호전적이진 않네요. 허! 야, 늑대가 무스 보고 쫄았어, 지금. 왜 뛰어와? 왜 뛰어와? 갑자기 나한테 왜? 저한테 왜 그러시는데요? 아니, 쫄으셨으면 그냥 꽁지 빠지게 도망가셔야지 왜 저한테 와요? 물렸다 이거 100% 물렸다 이거 물렸다 무빙? 무빙? 아 망치! 출혈, 손목빔, 통증, 감염 위험, 진통제, 통증, 붕대, 출혈. 소독약. 그다음에 또 뭐야 상태 이상이. 손목빔, 붕대를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할 수가 없으니까. 다행히 다리를 삐진 않았네. 야, 나 죽는다. 일단 빨리 거처를 잡아야 돼요. 저기 컨테이너 하나 있거든? 근데 내가 지금 상처를 회복하더라도 먹을 게 없어서 어떡하냐? 안으로 들어오긴 했는데 일단 옷을 뭐든지 간에 하나 얻어서 찢어서 붕대를 만들어야 돼요. 아니 찢을 필요가 굳이 있나? 그냥 붕대 만들면 되잖아. 나 천 많은데. 이제 밥만 먹으면 되는데 좀 빨리 돌아다녀야 돼요? 아 진짜 먹을 거 하나만 주세요. 저 앞으로 착하게 살게요. 아니 앞으로 착하게 살게요가 아니라 그동안 열심히 착하게 살았잖아요. 이 정도는 보답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안 돼. 개밥이라도 좋아. 제발 뭐 좀 줘. 꿀먹. 진짜 큰일 났다. 무슨 장기 컨텐츠는 개뿔. 자 지지기 일부 직전인데 이거 어떡하냐. 아 골로 가는 건가? 열심히 채웠던 체력 지금 다시 다 아작나네. 아 제발 이대로 죽을 수 없어. 뭐 응급키트 이런 것도 없어. 뭐야 이게? 제발. 야 미친. 죽음이 다가왔다. 근데 지금 너무 추워요. 추운 게 문제예요 지금. 아 이거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면은 엄청 비틀거려서 이거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데. 어떡하냐. 너무 상태가 안 좋다. 얼어 죽는다. 아 제발 집 안에서 쓰러져. 집 안에서 거의 다 왔어. 다 왔다고 정신 차려. 다 왔어 진짜. 다 왔어 진짜. 진짜 다 왔어 진짜. 이 언덕만 넘으면 돼. 와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못 간다. 이거 못 가. 이거 못 가. 와 그 와중에 여유롭게 하품하는 거 봐. 제정신이세요? 아 끝난다. 진짜로? 진짜 이렇게 코앞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가면 집 보이거든요? 어? 집이 아니네? 여기 어디야? 여기가 어디세요? 망. 아...
늑대에서 이렇게 한 번 물리고. 자, 이렇게 약간 번외편으로 맛만 본 침입자 난이도였습니다. 조금 더 숙련도를 올리고 나서 도전을 하면 좀 할만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까지는 저에게는 침입자 난이도는 좀 쉽지가 않네요. 일단 번외편으로 복귀 소식을 알렸고 다음번에 이제 스토커 난이도로 다시 플레이를 하면서 처음부터 다시 모든 것을 쌓아 올리고 새로운 맵에 도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제가 실은 스토커 난이도로 완전 새로 시작해서 신맵에서 한번 시작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림됩니다 소리!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신맵에서 시작한다는 거 그냥 죽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럼 순례자 난이도도 뒤질걸? 자, 덜렁다크 침입자 난이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쉽네요. 저도 더 버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